여행 중 맛보는 달콤한 디저트는 두고두고 생각날 정도로 강한 인상을 줘요. 이곳 서촌에는 전통을 모티브로 한 카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 그릇도 보고 달콤한 한국식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 갤러리 겸 카페가 있답니다. 한국의 양반들은 옛날부터 금속을 가공한 녹그릇을 사용했는데요. 녹그릇은 미적인 부분에서는 음식을 깔끔하고 정갈하게 보이게 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보존 효과를 높이며 음식의 독성 유무를 가려준다고 해요. 녹그릇의 은은함과 정갈함, 한국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네요. 녹그릇들을 보고 나선 녹그릇에 담긴 한국의 디저트를 맛볼 수 있어요. 달콤하고 오묘한 한국의 디저트. 이 중 팥빙수는 서울의 더위를 잊게 해줄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달콤하답니다. 카페를 나와 서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부암동인데요. 이곳에는 원모어트리 체험인 수저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독특한 나만의 전통 수저를 만들어 볼까요? 모양을 만들고 그림을 입히면 완성! 쇼핑몰에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수저 세트가 완성되었어요. 체험장 안에는 선물용으로도 좋은 젓가락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젓가락 전시도 볼 수 있답니다. 깔끔함이 느껴지는 한국의 전통 식기들이 가득! 깔끔하고 정갈하며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한국의 전통 식기들로 한국 사람들의 식문화를 배워볼 수 있었어요. 다음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ive, play, experience. One more trip.